어제 민주가 과하신 단어를 약간 오늘 신나셨네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저 지브리 샹그릴라의 지존 아르망우 수업입니다. 아, 왜 아르망우 수업을 오셨죠? 지브리 샹그릴라의 최고의 와이너리이자 지브리 샹그릴라를 언급하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생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샹그릴라 하면 아르망우 수업, 아르망우 수업 하면 지브리 샹그릴라. 구독? 역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르망수가 18살에 와이너리를 처음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09년에 결혼을 하면서 추가로 포도밭을 구입하였고 이때 이제 와이너리가 진이 초석을 다지게 돼요. 결혼을 하면서 포도밭이 늘어났고 현재의 건물도 이제 그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브리 샹그릴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르망우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네고시앙의 와인을 팔았어요. 1919년에 이제 샹그릴라땡, 1920년에 클로드 라루슈, 그다음에 1921년에 이제 샹그릴라땡을 구입한 후에 네고시앙의 이제 와인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병입을 해서 와인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브로울 도맨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병입을 한 도맨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등급 제정이 있었던 이제 1935년 이후에 1937년에 이제 마지 샹그릴라땡, 1940년에 메조 와이오 샹그릴라땡을 구입했고 1956년, 그다음 70년, 83년, 94년에 이제 샹그릴라땡을 추가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디종 대학에서 이제 법과 양조학을 전공한 샤를 루쇼가 와이너리에 합류를 해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후에 이제 1954년에 샤를 루쇼가 본인의 입으로 끌롯 생작을 처음 구입하게 되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1959년에 사냥을 갔다 돌아오다가 이제 아르망우소가 교통사고 나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어서 아들인 샤를 루쇼가 두 번째로 와이너리를 물려받게 되죠. 샤를 루쇼가 이제 아버지인 아르망우소 밑에서 이제 일을 하던 시기에는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포도밭이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고 이런 황토한 포도밭을 이제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상당히 과도하게 사용한 게 유행처럼 퍼져 있었대요. 아르망우소 역시 포도밭을 이제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때 이제 포도밭에 축적된 이제 칼륨으로 인해서 토양의 그 pH값 산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병에서도 세균의 활성화가 일어나서 알코올의 재발효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실패를 이제 곁에서 지켜본 샤를은 비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밭이 건강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좋은 포도밭을 가꾸는 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에릭 루쇼 이제 3세대죠. 네, 3세대죠. 에릭 후소는 2000년도부터 화학 농약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때부터 이제 비오디나미 농법을 통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에릭의 딸인 이제 3L이 와이너리에 합류를 하는데 저도 뉴욕에서 한번 봤어요.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좀 풍채가 있으시고 대학에서 이제 지질학과 양조 포도 경작 총 3개를 공부를 했어요. 오레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이제 수련을 했고 현재는 아버지와 함께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13년에 이제 뉴욕에서 한 테스팅이 있어요. 아, 이 와인을 수입하는 이제 와일드만에서 이제 2013년도에 테스팅을 했는데 그때 뭘 테스팅했느냐? 2011년 부르고뉴 그랑크루를 테스팅했거든요. 에리부스가 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3L까지 같이 왔어요. 수입사 포트폴리오 테스팅 하는데 에릭 구소가 딱 서가지고 계속 와인 부어해줘. 수입사의 파워가 엄청난 거. 그 수입사에서 사실은 이제 페블라라든가 자크프레르 그다음에 뭐 에곤 같은 이제 뭐 기라상 같은 탑들을 많이 해요. 뭐 프랑스어주 라마슈부터 시작해서 그냥 부르고뉴는 그 정도 한 수입사에서 그런 걸 수입하니까 버건디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갔을 때 여기는 에로안 페블레가 따르고 있고 여기는 에릭 구소가 와인 따르고 있고 여기 에곤식은 안 왔더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다니면서 이제 3L이 이제 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했죠. 에릭은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물러나셨어요. 재작년에 제가 2019년 11월에 뉴욕에서 만나서 이제 죽도록 마셨죠. 후소 와인 많이 따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후소를 우연히 들고 와서 같이 후소한테 블라인드 주고 같이 블라인드로 테스팅하고 맞췄어요? 못 맞췄어? 사람이 정말 좋아요. 후소가 후소도 사실 담배 피다가 되게 담배 피러 나왔는데 피로 나갈 때마다 계셔. 피어 39인가? 그 나폴레옹 뉴욕 행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망우스하고 같이 담배를 같이 태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망우스도 친해졌죠. 물론 이제 제가 한국에 수입을 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좀 담배 좀 주셨어요. 아, 그
담배향이 시작 와인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는 와이너리에서 는 담배를 태우시진 않잖아. 셀러에서. 근데 셀러에서도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 이제 다시 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망호소는 오크 사용 비율도 다른 집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우리 이 작가님 그랑크루 잘 만드는 DRC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뉴요크 비율 보통 80% 이상 되지. 거의 100이지. 뉴요크 비율이 높은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르망호소는 접근적이 좀 다르다는 게 샹베르땡하고 클로드베즈 같은 경우에는 100% 뉴요크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준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제 클로생작 같은 경우에도 한 70%의 뉴요크를 사용하고 있고, 클로생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가 있는 이제 루시오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비틀즈에 따라서 20, 30%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랑크루 와인은 이제 샴, 마지, 클로르라루슈, 그 다음에 나머지 프레메크루, 라보생작이라든지 그런 와인들은 샹베르땡하고 클로드베즈를 숙성시켰던 오크를 사용해서 숙성을 해요. 그러니까 유즈드 오크를 쓰는 거지. 한번 썼던 오크를 쓰면 플레이버가 훨씬 더 오크 플레이버가 약해지잖아요. 대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와인들의 특징들이 뉴요크로 인해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요. 일반적인 고급 와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본인들의 생각인 거죠. 에릭 루소라든지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고급 와인들하고 불리는 집들은 거의 대부분 100% 뉴요크를 만드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요크가 100%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뉴요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와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생산자의 마음인 거죠. 아르망호소 얼마나 좋아요? 와인 와인 엄청 훌륭하죠. 지죠. 2009년 마셨을 때도 엄청 괜찮았어요. 2009년을 나랑 마셨나? 매그넘을 한대 따주셔서 그때 기억도 안 나죠. 네, 이 작가하고서 워낙 많이 따졌으니까 사실 이게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기억을 잘 하는데 정말 만취가 돼서 딴 거는 기억이 잘 안 나. 만취해서 따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병을 보고 그래서 내가 내 접근 가능한 근처에 좋은 와인을 잘 안 둬요. 그냥 다 따버리니까 기분 좋으면. 아톰님을 만나시면 기분이 좋으시면 항상 와인을 따신다. 있으면 딴다. 근처엔 잘 안 둔다 요새는. 하도 따니까. 그리고 이제 딴 것도 기억이 없어. 아 근데 그때 샹베르땡 공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강추. 그리고 이제 아르망호소의 와이너리가 지금의 명성을 지니게 된 거는 그 샤를 루소와 에릭 루소의 영향이 가장 큰데 특히나 이제 2대인 샤를 루소가 와이너리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제 아들인 에릭 루소가 이제 퀄리티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물론 이제 샤를 루소가 영향을 끼친 거를 굉장히 또 큰 게 샤를 루소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영어, 독일어 다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사실은 이 작가님도 알겠지만 프랑스 가서 영어로 막 긴 후로 이러면 영어로 막 이러고 불어로 얘기하잖아. 정말 기분 나쁘지. 저도 이제 프랑스를 거의 한 20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네들의 국민성을 알겠는데 얘들이 불어를 좋아하는 것도 맞긴 한데 영어를 못해서 안 하는 거야. 안 배우니까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샤를 루소 시대에서 영어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개발에도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시장을 개척을 했고 뭐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는 1970년대에 아시아 시장에도 와인을 판매된 거죠. 이 당시에 부르고뉴 와인이 참 자기 도맨 이름으로 출시된 거는 아마 DRC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1970년대 와인을 마셨다. 그건 정말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샤르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고요. 아들인 이제 에릭 루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이제 포도 퀄리티, 그랩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주력을 많이 해요. 그린 하베스트도 처음 했고 포도나무 주변잎 제거, 이 포도 주변잎을 왜 제거하냐면 곰팡이에게 피지 않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건조되고 잘 말라서 고봉화 피지 않게 주변잎 제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초제 사용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밭가리를 통해서 이제 지력을 높이고 이제 비오에 가까운 농법으로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석을 닦고 아들이 밀고
완전 나간 거죠. 역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르망수도에서 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와인들이 생산되는지를 그럼 알려줄게요. 왜 포도가 좀 빨리 익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작가님 기억하시나요? 엄마가 줬나 아빠가 줬나 저한테는 그게 약간 그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